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틴커캐드 프로그램에서 정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기는 언제 하느냐? 두 개의 겹칠 도형을 딱 다르게 중앙에 위치시킨다라든지 가운데 위치시키고 싶다라고 할때이 기능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정렬하기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두개 이상의 도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두 개의 원통 도형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도형 하나, 도형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겹치려고 그러는데 크기가 같죠? 그래서 하나는 크기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변경. 그래서 한 개는 마우스 드래그를 활용해서 높이는 낮게끔 하고요. 면적은 넓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형은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이두 개의 도형을 겹치게끔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면적이 좀 작은, 높이는 높으나 면적이 작은 원통을 이큰 원통 위에 정확히 이 중앙에 정확히 중앙에 위치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원통에 이동시키고자 하는 원통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면적이 넓은 원통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이 어림으로 대충 가지고 온 거라서 이게 중앙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이 그냥 대충 가져왔기 때문에 정중앙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활용해서 도형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선생님, 이 아이콘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뭐라고 설명했죠? 네.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개 이상의 도형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두 가지 이상의 도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한 개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이 두 가지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보세요. 영역 지정을 통해서 두 가지 도형을, 두 개의 도형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 정렬과 관련된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정렬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 점이 막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가운데 점, 이걸 클릭하면 처음에 가로의 중앙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점을 맞추게 되면 세로의 중앙점. 그러니까 이 세로에서 딱 중앙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로 중앙점을 맞추게 되면 이 도형은 가로 세로가 맞는 중앙점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직접 두 개의 도형으로 정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용되는 아이콘 어떤 것이 있다라고 했죠? 네. 이 아이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콘 기억을 꼭 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